여러분 약간 즐겨주세요. 박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손도 흔들, 아, 네, 끝났네요. 네. 자, 팀원 스테이지. 팀원에서 이제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8월 1일까지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 남은 좌석들이 계속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우분들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까는 채용 배우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재봉 배우님부터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렐레 역할을 맡은 김재범입니다. 정영재님부터 이제 조금씩 간단한데 조금만 좀 길게. 네. 조금만 더 뭐라고요? 조금만 더 길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타인에서 까를로타 역 렐레의 부인 역을 맡은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 MC어터 완벽한 타인 페페 역을 맡은 임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프 역할을 맡은 박은석입니다. 네, 에바 역할을 맡은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앙카 역을 맡은 박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지모 역할을 맡은 성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역을 맡은 김채연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공통 질문 하나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무대 인사, 간단한 무대 인사예요. 근데 지금 그냥 본인 소개 정도만 하셨으니까 그냥 대표해서 우리 여덟 분의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유현 배우님이 오늘 팀원 스테이지 오신 관객분들을 대표로 공연장에 찾으셨으니까 한마디 그냥 인사 말씀 이렇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또 저희 연구 완벽한 타인을 콕 집어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 공연을 벌써 몇 번째 보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이 팀원 스테이지 덕에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시국 때문에 올해 첫 공연을 이 공연으로 하실 분들,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객분들 모셨으니까 우리 배우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공연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공연 시작한 지 한 달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나 어떤 소감 같은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는 관객분들한테 객석을 채워주시는 관객분들한테 그냥 메시지 뭐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으면 한마디씩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일 막내이자 원캐로 활약 중이신 최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까요? 고마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를 생각해봤는데 연습 기간 내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저희가 뭐 이제 먹는 연기를 직접 해야 하다 보니까 연습실에서 뭘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뻥튀기를 사다 놓고 직접 먹으면서 연기하는 그런 연습? 네, 그런 것도 생각을 먹는 연습 먹으면서 대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했었고 최근에는 공연하면서 생기는 그거는 오늘 제가 먹다가 많이 튀더라고요. 대사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들이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좀 창피했습니다. 에피소드네. 네, 여러분 재밌으면 어깨를 계속 펴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소진 씨. 네. 아, 저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그게 이 위에 있는 모두의 기쁨일 것 같고 행복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사이에서 너무 잘 배우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공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고 더 많은 분들 함께 보러 오셨으면 해요. 건강하세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연습하면서 원체 팀워크 원체 좋았어서 굉장히 즐겁게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연습실 외에서는 따로 모여서 뭔가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들이 공연장에 와서 이렇게 텐트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래도 그 연습실에서 그 팀워크가 엄청 좋았어서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롭게 그날 매일 첫 공연인 것처럼 또 즐겁게 공연하고 가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그 주변 분들 모시고 또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이렇게 너무 훌륭한 스태프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서 난 아니야. 그래서 나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객분들도 지금 공연 이렇게 오픈하고 계속 공연하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또 그것만큼 진짜 또 너무 더 행복하고 진짜 같이 관객분들이랑 이 공연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뭐 에피소드는 저도 오늘 먹다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계산 타이밍에 먹어버려가지고 그거 말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뭐 조합이 많이 나와요. 네. 저희끼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배우님들도 있고 저희 많이 와서 되게 오늘 본 캐스트 너무 훌륭한 후배님들 다 재밌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캐스트도 정말 재밌거든요.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또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겼는데 안 웃길지도 모르는데 이번 공연은 아니었고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그 포크랑 그 숟가락을 제가 세팅을 하거든요, 시인 중에. 근데 제가 제목 오빠한테 모르고 포크랑 숟가락을 줘야 되는데 숟가락 줘가지고 그 루이지 전화 받았을 때 표정으로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맞았어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그 다음 대사를 거의 놓칠 뻔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네, 공유합니다. 네, 아 강한섭 씨가 아까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그럴 때 제가 난 아니야라고 했던 것은 난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훌륭한 배우가 아니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 작품을 하면서 그래도 평소보다는 아주 즐거운데 평소보다 네, 평소 생활보다 무대위에 있는 게 아주 즐거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그랬고 저녁에도 그랬고 배우분들끼리 만나시면 이제 연습 기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조합은 우리 이번에 벌써 이제 겨우 두 번째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연이 좀 관심이 가신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면 아마 볼 때마다 새로운 조합은 좀 다른 재미를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무대 인사 마칠 시간이 됐고요. 배우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잠깐만 보이실래요, 배우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1분 동안 10분 정도 안 하면은 요거 외치면 요거만 같이 하시면서 하면 돼요. 네. 네, 10분 읽을게요. 별도의 포토타임은 없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포토타임이니까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오늘 이 사진들이 SNS에 퍼지면서 8월 1일까지 있는 완벽한 사진의 남은 잔여들이 다 매진될 수 있도록 희망 스테이지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답변 감사드리며 센터. 오늘도 멋진 호흡으로 완벽한 무대에 보여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완벽한 우리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 어려운 시기에 시설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연은 어디? 팀원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